언더백 기업의 경영자 여러분, 이거 마케팅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 쓰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보다 더 내재화된 마인드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가인지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ESG 이야기 요즘 핫합니다. 인바이어먼트,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단어인데, 이 키워드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는 우리 전사적으로 모든 영역의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ESG 위원회를 만들고, 뭐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고, 뭐 이게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SK그룹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기준으로요, 이렇게 축축축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2등까지 됐죠. 근데 앞으로 10년 정도는요, 최소한 이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상장회사가 다 이걸로 공시를 해야 된대잖아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사실은 상장에 있을 때의 기업 가치나 평가의 기준, 인증의 기준으로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나 언더백 기업은 이것을 인증 평가 내지는 상장회사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생존이 힘든데 저런 건 멀어,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좀 없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이것을요, 언더백 기업과 비상장 회사는 ESG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마케팅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비의 트렌드와 소비자 인식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과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파도에 올라가야지. 파도도 안 치고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노워 저어봤자 고객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게다가 고객의 흐름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작은 회사나 비상장 회사, 작은 조직이 고객의 흐름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션 회사도요, 원래 명품 브랜드가 색깔도 정하고 소재도 정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이런 거 팔 거야 라는 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SPA 브랜드라든가 중견 기업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 혼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깃발을 외쳐봤자 그건 예술이 될지언정 비즈니스의 파도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요, 중소기업은 마케팅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소비자의 흐름과 인식이 저렇게 바뀌니까 그 파도의 흐름에 내가 어떻게 내 배를 올려놓을까, 이 관점에서 봐야 되고, 두 번째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언론, 뉴스, 유튜브 수많은 매체에서 모든 직원들은 이미 보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환경을 위해서 이런 거 한다더라, 어떤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더라, 어떤 기업이 거버넌스를 이렇게 오픈하고 투명하게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요 하루에 3시간씩 듣습니다. 유튜브, 텔레비전 하루에 2시간씩 봐요. 무려 5시간 이상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순간이에요. 그 이야기를 5시간 듣고 있어요, 매일.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에이 뭐 이거 뭐 이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런 ESG의 흐름을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 소비자 고객을 바라볼 때 마케팅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직 문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자, ESG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E는 뭡니까? E는 환경입니다. 환경. Environment. 환경, Environment는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을 때 인간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 이렇게 주장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룹들이죠. 그래서 환경은요, 우리가 건물에 뭔가 에너지를 쓰죠. 전기도 쓰고 있고, 이 전기 쓰는 것을 감축하는 센서로 바꾼다거나, 요즘 뭐 ESS라고 그래가지고 건물 에너지를 줄여주는 그런 어떤 건물 설계, 그 다음에 전환 이런 게 있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 차가 움직일 때만 불이 켜지고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불을 꺼놓는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이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활동 중에 하나죠. 오폐수를 처리할 때 보다 더 깨끗하게 처리해서 정화를 내보낸다거나, 여러분들이 제조업이라고 한다면요, 직원들이 보는데 오폐수를 100%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보낸다, 그럼 굉장히 가슴 더 세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다거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버릴 때에 제대로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환경을 고려하는 자원들이에요. 게다가 석유라든가 전기에너지라든가 화력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요소들, 이런 거예요. 프라이타기라고 유럽의 브랜드이죠. 이렇게 뭐 타이어 있죠. 그 다음에 폐자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방을 만드는데 굉장히 그 인기 있는 브랜드로, 그거 메고 다니면 굉장히 컨셉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배스 아시죠? 생태계 교란 종이죠, 물고기. 배스를 잡아 올려가지고 그 배스를 이용해서 사람이 먹기는 좀 그렇고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의 영양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에 박스를 재활용 박스만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도 생겼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가구 회사 중에서요, 집성목, 그러니까 회, 나무들만 갈아가지고요, 그걸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회사도 있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컨셉들이 소비라든가 직원들의 자부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회사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두 번째 소셜이에요. 사회적인 요소이죠. 노동 조건을 좋게 한다거나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지역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내는 거죠. 소셜은요, 기업이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회와 함께 한다라는 컨셉을 갖는 겁니다.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직원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조건, 복지 여건, 직원들과 함께 하는 어떤 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을 보면 리더십 라운지, 타운홀 미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직원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하나의 고용의 대상으로 보는 걸 뛰어넘어서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뭔가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 물건을 팔다 보면 그 물건을 버리고 또 새 물건 팔고 버리고 새 물건 팔고 이런 컨셉에서 구독의 컨셉으로 그걸 버리지 않아도 되게끔 임대해서 쓰는 컨셉, 렌탈해서 쓰는 컨셉으로 점점점 판매 방식도 바뀌어가는 거죠. 파트너들을 정하고 협력사를 정할 때 중소기업, 지역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역할을 나누어진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소기업이랑 거래를 할 때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한다거나 너무 단가 인하를 요청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컨셉, 소셜에 해당돼요. 또는 사회공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공헌도 저 멀리 있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돕는다 뭐 이런 거 우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중소기업과 우리 산업 속에 있는 산업이나 이 지역 속에 있는 어떤 단체, 기구 혹은 어떤 회사를 돕는다는 차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그 상품을 가지고 돕는 그런 컨셉들이 소셜에 해당돼요. 자,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입니다. 지배구조, 지배의 형태, 근본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 제도이죠.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가, 오너십들이 얼마나 의사결정 구조가 오픈되어져 있고 참여 형태로 컴플라이언스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이죠. 상장회사라고 한다면 사회이사 그냥 이렇게 한 명씩 정했다면 제대로 된 사회이사 정해서 감독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죠.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할 때도 협력사들 교육해주는 그런 컨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의사결정은 대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한데 우리도 뭐 주식은 없고 의결권은 없지만 그래도 참여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픈해주는 컨셉이 거버넌스에 해당돼요. 남양주에 있는 이제 한만두식품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여기는 16개의 목장이 있어요. 동아리 같은 것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남양주 지역에 있는 고아원도 가고 노인정도 가고 무위탁시설도 가고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2시간 이상씩 가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그 비용이라든가 경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주죠. 플레이스미라는 회사는 여행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에버랜드 티켓을 가장 많이 파는 곳이에요. 예, 에버랜드 티켓 팔면서 생각한 거죠. 낙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에버랜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낙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자체 비용을 들여가지고 초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에버랜드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직원 중에 일부가 가서 같이 놀아주는 가이드 역할까지 하는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자부심 있게 느낄 거예요. 조직 문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죠. 잘론 내추럴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식품을 파는데 건강식품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위탁 아동시설에게 건강식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영일엠이라는 재활치료대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영일엠도요, 치료대를 병원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해주는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재활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기계 자체를 기부하고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기부합니다. 이름 굉장히 그 직원들로서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뭐 병원 가가지고 막 납품하고 애쓰지만 자기가 번 돈 중에 일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봉사해주는데 쓰여지는 거죠. 인천에 가보면 황원진 정신건강 의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주로 이제 청소년들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이 정신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면 일단 학업을 그만둬야 돼요. 졸업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랑 협력을 해서 병원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해서 어쨌든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주고 최소한의 교육도 시켜줘서 졸업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간호사분들, 거기 있는 의사분들 굉장히 자부심 있게 느껴요. 저기 왕십리 거기 가면 시장이 많은데 거기 이제 나들목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아예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변 상인들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도와주는 교육도 해요. 교인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뭐 강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노숙자 숙소를 만듭니다. 고시원을 리뉴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시원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있던 노숙자들 꽤 있잖아요. 거기 뭐 도와줍니다. 왕십리 상가 지역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이게 뭐든 종교단체다, 상업법인이다, 기관이다, 이런 모든 영역을 다 총망라해서 지금의 컨셉은요, 대기업들은 솔직히 평가 인증 잘 받고 기업가치 올리려고 한다고 치자고요.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언더백 기업이나 비상장 회사의 경우는 이거 뭐 인증 평가받고 IPO 하실 거면 이런 것들도 준비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고객의 인식이 ESG를 점점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흐름을 탔어요. 앞으로도 언론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흐름을 타주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이러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컨셉을요. 이미 CSR이 있을 때부터 CSV, 마이클 포터와 필립 코틀러가 이야기했을 때부터 이 컨셉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흐름을 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 여러분, 이거 마케팅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 쓰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보다 더 내재화된 마인드로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나 괜찮은 회사 다녀. 어디 가서 야 우리 회사 이렇게 해. 라고 할 한마디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컨셉으로 고객과 직원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거 코팅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ESG는 지속 가능성인데 진심이 아니면 좀 하다 말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여러분들 발견하셔가지고 ESG의 흐름을 타시고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하시고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 이즈 러브.